KT 이사회가 차기 CEO 후보로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을 내정했습니다. KT 이사회는 어제 대표이사 후보 심의위원회를 열고 압축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윤 사장을 주총에 올릴 단독 CEO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사장은 지난 2006년 KT의 신산업 추진실장으로 입사했습니다. 새 CEO 확정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KT 정기 주주총회 때 찬반 표결을 통해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.